8월 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주말 뒤에 가려집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두고 찬반 의견이 극명히 갈리며 정치권과 법조계가 연일 시끄러운데요. 만약 이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광복절을 이틀 앞둔 다음 주 13일 오전 석방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리는 과정에서 교정당국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은 가중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재계에선 가석방이 아닌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박아름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무부는 다음 주 월요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합니다. 이번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도 포함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당초 이 부회장과 박영수 전 특검 측은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를 했으나 양측 다 철회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미 2017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년간 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고 여기에 파기환송심 후 현재까지 복역 기간을 더하면 지난달 말 기준 총 18개월을 복역했습니다. 가석방 요건인 형량의 60% 이상 복역 기준을 충족한 겁니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이 부회장을 포함시켰고 심사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으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게 됩니다. 우선 정치권에선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합니다. 당초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선언했던 문재인 정부는 전향적으로 돌아섰지만 진보 성향의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계에선 기득권의 카르텔 폭거라며 크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서울구치소가 이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검찰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생략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가석방 예비심사 실무를 규정하는 법무부의 가석방 업무 지침에 따르면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수사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이 있는 경우 법원, 검찰 등 관련 기관의 의견 등을 조회해 예비심사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구치소가 의견 조회 작업을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시킨 이후에서야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서 절차대로 진행됐다는 전날 법무부의 공식 입장을 재차 피력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절차대로 진행이 되어 왔고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가석방 가능성에 대한 법조계의 전망은 어떨까? 법과 원칙에 비춰볼 때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이 대체적입니다. 가석방 요건도 충족했을 뿐더러 문재인 정부에서 5대 중대 부패 범죄자들에 대해 금한 것은 사면이지 가석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석방이 형법에는 어쨌든 3분의 1만 살면은 되도록 했지만 사실상 그 80% 살아야 이게 그 되도록 했던 규정을 지금 최근에 바꿔서 60% 형을 살면은 되도록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그 요건 자체를 갖추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가석방 심사 대상 요건을 충족한 이상 대기업 총수라고 해서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대기업 총수라고 해서 혜택을 봐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재벌가의 어떤 총수라고 해서 불이익을 봐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어떤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또 삼성전자 국내에서 차지하는 그런 경제적 비중 이런 점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등 이 부회장이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안은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게 최진영 변호사의 분석입니다. 현재 이른바 삼성 바이오
관련한 사건을 비롯해서 아직까지 기소되어 있는 저 재판받고 있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부분을 가석방 결격 사유로 볼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한 좀 논의가 다만 다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가석방 대상자가 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률방송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은 이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의견을 낸 사건인데다 아직 유무죄가 확정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가석방을 방해할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좀처럼 반발 기운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법조계에선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중론으로 모아진 상황에서 법무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을 통해 시민 1,300여 명이 어제 오후 서울대학교에서 숨진 청소노동자 이모 씨가 인권 침해를 당했는지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집단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장한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아니어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누구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 1,387명이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인권위 진정 법률 대리인은 법무법인 산지의 최혜원 변호사, 대기업 사내 변호사로 시작해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을 거쳐 유명 보험사 자금 세탁 방지 최고 책임자를 지냈습니다. 국민 고충 처리, 부패 방지 등 기능을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사건을 다수 다룬 경력이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나 권익위원회가 준 사법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이나 검찰보다는 약간 그런 강제력에서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 영향력은 법원, 경찰만큼 영향력이 세고요. 권익이나 인권위에서 이제 이런 국민을 위해서 좋은 결정을 내려주시면 제도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숨진 50대 여성 청소노동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1년 6개월간 폭증한 업무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200명 가까운 학생들이 거주하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짜리 여학생 기숙사 청소를 혼자 전담하면서 매일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6, 7개는 기본적으로 날라야 했을 만큼 경무에 시달렸습니다. 진정인단은 먼저 노동의 사용자인 서울대가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결국 건강권과 생명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진정인단은 학교 관리자가 청소 노동자들에게 청소 업무와 관계없는 시험 문제를 풀게 한 뒤 성적을 공개했고 복장에 대한 점검, 평가를 하는 등 모욕감을 줬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가 실태를 조사하고 시정 권고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청소 노동자한테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영어 시험을 본다든지 그리고 영어 시험 보고 또 성적을 공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성적 공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권위의 결정이 있었고요. 진정인단에는 사망한 이 씨와 같은 청소노동자 4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청소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인권위 진정에 동참했습니다. 분노를 느꼈고요. 청소노동자가 알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들을 외국인을 상대해서 안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시험을 봐서 그 시험 성적을 공개적으로 전달했다는 것 자체도 심각한 인격권 침해에 해당되는 거고요.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단순히 근로기준법 위반에 국한된 판단이라며 인권위가 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이나 그런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한 인식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아내의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일 통해서 우리 정말 이 땅에서 참 실패자들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격도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 대한 인식을 좀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은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오늘 카카오뱅크가 상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카카오뱅크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돼가지고 이제 거래가 됩니다. 네, 이 카카오뱅크 상장과 관련해서 좀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좀 관심이 뜨겁습니다. 혹시 인터넷 전문 은행이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인터넷 전문 은행이란 주로 전자금융거래 방법, 즉 오프라인 점포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는 방식의 은행을 의미합니다. 네. 인터넷 전문 은행이 도입된 것은 이제 금융소비자의 좀 편의성을 제고하고 은행 산업의 경쟁도 좀 촉진을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해외 진출이 용이하기 때문에 네. 도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인터넷 은행은 이제 설립 근거법부터 은행법이 아니라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라이센스를 좀 취득하게 되는데요. 기존 은행과는 달리 이제 몇 가지 규제의 예외도 좀 적용을 받으나 업무 범위가 좀 일부 제한되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게 좀 혹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인터넷 전문 은행 도입 시 이제 논란이 가장 많이 됐던 거는 이제 지배 구조인데요. 은행 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한 뒤에 그 산업자본이 이제 사적인 금고처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은산분리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법은 금융이 주력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은행 발행 주식이 4% 이내에서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전문 은행의 경우에는 이제 34% 이내에서 보유가 가능하도록 특별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은행업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서 최소한 갖춰야 될 그 자본금 요건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 은행은 그 1천억 원을 요구를 하나 인터넷 전문 은행의 경우에는 지방은행과 동일하게 250억 원 정도만을 요구하고 있어서 좀 특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혹시 뭐 업무 방식이나 범위 이런 거에서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 카카오뱅크의 비상장 시장 그 거래 가격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인터넷 전문 은행은 일반 은행에 비해서 업무의 방식이 좀 제한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은행의 경우에는 이제 제한 없이 대면과 비대면 모두 업무가 가능하나 인터넷 전문 은행의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이제 이용자 보호라든지 뭐 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면 영업이 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영업 방식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금융 상품 중에 일부는 그 위험이라든지 뭐 상품 구조를 좀 고려해서 대면 영업 방식으로만 판매가 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의 경우에는 이제 비대면으로만 이제 상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펀드나 뭐 보험 같은 것도 은행에서 사실 텐데 이제 이런 상품군이 조금 이제 제한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비대면 환경에서는 좀 은행 업무가 좀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그 비대면 환경에서 이제 은행 업무가 달라지는 것은 먼저는 이제 상품 같은 것을 이제 판매하거나 하려면 좀 상담을 해야 되고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설명 같은 데 좀 제한이 있고 뭐 금융소비자보호법 같은 데서 이제 설명 의무 같은 것을 좀 부여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비대면 환경에서 현재 뭐 시행 중이기 때문에 정착은 되어 가고 있지만 또 이제 그 비대면만을 한 업무로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또 어떻게 이 업무를 끌어갈지가 또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은 이제 또 실명 확인인데요. 현재는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은행 가셨을 때 다들 이제 신분증을 아마 은행원 분들한테 이제 교부하시고 그 사본을 이제 카피해가지고 이제 뭐 상품 가입해 보신 경험이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이 비대면 환경에서는 이 실명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금융위원회가 비대면 실명 확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뭐 개인에 대해서는 있기는 하지만 법인에 대해서도 이제 발표한다라고 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대면 업무의 경우에는 법인 업무에서도 좀 일부 불편함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상품 가입은 인터넷으로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서류 제출이라든지 일부 절차가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의 혼란이 좀 예상되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 인터넷 은행은 좀 일반 은행보다 업무 방식 또 취급 상품들이 좀 현실적으로 제한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나 좀 장점 같은 건 없을까요?
이게 뭐 제도적인 장점은 아니지만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은 비대면 업무의 특성상 뭐 기업에 대한 여신 심사가 조금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나 B2C 업무에 좀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러한 점이 또 데이터에 기반한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특성화 금융으로 이어져서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카카오뱅크 이제 비상장 시장에서의 거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시중은행의 그 몸값에 훨씬 초과였지만 이러한 이유에는 조직에 거는 좀 기대가 큽니다. 아무래도 이제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에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카카오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와 연계돼서 기존 금융과는 좀 다른 그런 혁신이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죠. 단순히 이제 제도적으로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 일반 은행보다 불리하지만 카카오 보유 인프라와 시너지 그리고 또 인력들의 구성을 봤을 때는 이제 일반 은행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 라는 뭐 그러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제 좀 은행 업계에도 좀 새로운 시대가 좀 도래한 것 같은데요. 좀 앞으로 어떻게 좀 다르게 성장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20개월 된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피해 여아에게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양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특히 이 남성은 애초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유전자 조사 결과 아이의 친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양 씨는 지난 6월 중순 두 돌도 안 된 비양을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아내 정모 씨와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안에 보름이 넘도록 유기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양 씨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받고 있는 혐의 외에 양 씨가 피해 여아 학대 과정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공소 사실에 관련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양 씨는 성폭력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공판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하게 된 대전지법 형사 12부는 오는 27일 첫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